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월간 입시 이달의 핫 이슈 1월호에 초대받은 생명과학의 박수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게 된 이달의 핫 이슈라는 코너는요, 그 달의 주요한 아주 핫한 이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EBS에서 오픈되는 새로운 강좌들이나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1월 첫 호의 주제는 바로 백신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된 내용들, 백신을 접종을 할지 말지, 아니면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백신이란 너무나 한자어처럼 생겼지만 한자어가 아닙니다. 자, 백신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가고 있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인공항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약화시킨 인공항원에서 인공항원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항원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그래서 외부에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쟤 우리 거 아닌데 하고 공격해야 될 대상, 그래서 대응해야 돼, 대항해야 될 대상, 그런 것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항원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걔가 원래 병원성이 있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켜서 만들어낸 인공항원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줬을 때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걔에 대한 생김새를 미리 익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목적이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항원에 대한 생김새, 껍데기를 미리 학습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가 우리 몸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백신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막 허둥댈 수 있어요. 쟤가 누구지? 일단 쟤를 정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걔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항체의 농도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항원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 기억세포는 이미 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한번 만났던 애니까 지금부터 바로 항체 대량 뽑아낼 수 있어, 이러면서 굉장한 농도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항원이 들어온지도 모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 상황이 해결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날씨도 춥고 그런 어떤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험 생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근심 걱정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집 안에서, 밖은 위험하니까요, 집 안에서 열심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공부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 1월에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월 중순, 1월 말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겨울방학, 이 겨울방학 때 특히 탐구는 꼭 한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열려있는 강의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능 개념 강의가 이미 오픈이 돼서 선생님도 11월 달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공부는 겨울방학 때 많이 시작을 하는데, 탐구 제발, 사탐이든 과탐이든 제발 겨울방학 때 그 첫 시작을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개학하고 나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뤄두지 마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수능 개념부터 꼭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의 당부의 얘기고요. 수능 개념을 한번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1월에 오픈하는 수능 특강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생명과학 1을 선택한 친구들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능 개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의 강좌 중에 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스케치북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줄여서 가공박스. 거기서 쓱쓱 선생님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들을 중간중간 보면은 우리 마음의 정리도 되고 좀 기분 전환도 되고 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가면서 같이 공부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놓지 말고 공부 꾸준히 해가면서 이 겨울방학 같이 보내보도록 할게요.